여기. 와, 뭐야. 왜 실로폰? 누구분 오시는 거죠? 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나도 알 것 같아요. 두 명이니까 육각수 봅니다. 정훈이 김구라. 코코. 코코. 혹시 막 핑클. 핑클? 베이비복스. 베이비복스. 깨럽 깨럽 깨럽.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안 돼. 요새 사람은. 아니. 네, 있겠죠. 지판이네. 어, 와, 다리. 어, 거꾸로 다리야. 어, 와, 다리. 어, 거꾸로 다리야. 뭐야? 누구야? 얼굴이 안 보여. 어? 얼굴 한 대 가렸어. 어? 얼굴 한 대 가렸어. 아, 쉿! 저, 쉿! 우와! 가요계 천사들, SES! 제가 핑클 SES 세대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뭔가 그런 걸그룹의 한 멤버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아, 항상 이런 거 입고 있으니까. 아 진짜? 우리도 이런 거 입자. 우리 이런 거 입으니까. 우리 그런 거 같이 같이. 우리 민효린 씨가 SES 선배님들을 보고 걸그룹의 꿈을 키웠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효린 씨를 위한 선물이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아니 아까 내려오시는데 진짜 저는 약간 설마 했거든요. 지금 가슴이 너무 두근거리고 막 눈물 날 것 같은 거. 전 진짜 그 SES 선배님 보면서 걸그룹 꿈을 키웠기 때문에. 확실해요? 핑클 보고 키운 거 아니고? 우리 핑클 보고 키운 거 아니고? 우리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해요? 선배님 무섭다. 듣고 넘어갈까요? 원래 아까 핑클 좋아한다 그러지 않았어? 아니 소리 좋아해가지고 이름도 소리인데 좋은 것 같은데? 그래, 느낌이 괜찮을까? 예전 스타일로? 해볼까? 유진이 없지만. 네. 그쵸? 제가 유진 해드릴까요? 아, 제가 유진 해드릴까요? 어, 그래, 언니. 언니 가만히 있어요. 언니 해주세요. 이게 보면 안 돼. 오늘 언니 송혜교 뭐라고? 언니랑. 아, 진짜 최악이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ES입니다. 안녕하세요, SES 탱크너 리즈 보컬 바다입니다. 안녕하세요, SES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유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SES 신입니다. 아~ 이렇게. 오~ 와, 그림이 좋았어, 아주. 아주. 선배님, 우리도 그런 걸그룹 하면 뭐 뭘 담당하는 누굽니다 이런 거 좀 준비해야 돼. 그런 거 제가 다 정리해왔는데 수첩 갖고 왔어요. 제가 요정 수첩은 뭡니까? 요정 수첩은 제가 우리도 요정 수첩 하나씩 하자. 맞아, 그런 거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런 거 봉, 니네 봉 없니? 니네 봉 없니? 네. 요정 봉 수첩 이런 거 없어? 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너무 필요해. 봉 같은 거랑 그 정도의 어떤 내가 요정이다라는 어떤 신박한 정신병이 필요해. 아, 그치. 아, 무조건. 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불의 명곡을 시작해 볼 텐데요. 아, 불의 명곡 베스트 5에 해당하는 노래 5곡이 필요한데. 제가 민효린 씨 꿈을 위해서 저희가 뽑아봤어요. 본선에서 뽑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2016 불의 명곡 SES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대장통을 준비해 오셨다고. 요정 수첩.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요정계에 입성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아닐까. 슈 선생님 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슈 선생님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장통은? 어, 하얀색이야. 일단 하얀색을 봤어. 모자 대장! 아유, 깜짝이야. 동물인 줄 알았어.
중요한 거예요. 안골 한 모자. 20년 전 때? 네. 저 모자를 되게 좋아했던 거는 네. 종이 즐거운 일들이 많았어요. 아, 이거 있으면 아, 약간 징크스인데. 행운을 가져다주네요. 네. 아, 우리 바다 선배님 오래 걸리시는데. 바다 뭐해? 아니, 지금 변신하시는 것 같은데? 어. 온다! 무슨 애장품이길래. 저의 소장품은? 네? 저의 소장품은? 네? 이거입니다. 없으면 무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야, 근데 너무 예쁘다. 야, 진짜 오랜만에 본다, 저거들. 저희 SS가 뽑은 5위는 어떤 5위는? 곡일까요? 자, 한번 5위는? 일단 맞춰봐 주세요, 여러분. 혹시 어, 5위는 뭘까요? 뭘까요? 러브. 달, 달리기. I'm your girl. 자, 5위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알겠지. 포인트 포인트를 조금 알려드리면 이거 이따 해볼 거예요. 보세요. 카메라를 보지 않아요. 의식하면 안 돼요. 카메라를 보지 않고. 카메라 보면 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카메라를 보지 않고 여태 한번 보고 여태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돌다가 이제 같이 자리를 돌죠. 다들 바꾸면서 돌아요. 각자 자리 포지션 잡고. 아 나온다 나온다. 야 이거 뭐예요. 기억이 나, 기억이 나. 감당적 같아요. 자리 바꾸는 게 중요해요. 자기 템포에. 자. 아, 그럼 입을 하면 좀 뻥긋해져요. 알겠어. 이거는 그냥 이 노래에 맞춰서 프리하게 보여주세요. 음악 주세요. 언니 계속 하지 마. 언니 눈 돌아가지 말고. 근데 너무 모델 같다. 모르대. 지금 손을 좀 바빠도만 되냐? 아, 감사합니다. 이분이야 뭐냐? 아니 저기요. 홍진경 씨. 일단 요정 컨셉을 하는데 지금 이 오늘의 룩이 위에는 지금 약간 상의 시스루에다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끼만 좀 인정해 주세요. 끼는 아까 그 기정신 끼 잘 봤어요. 더러운 끼 잘 봤어요. 기정신만 좀 더러운 끼 잘 봤습니다. 예. 저는 이분 기대합니다. 저 이분 정말 온갖 종류의 춤 사이를 저는 이분을 통해서 다 봤어요. 아니요, 더러운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가 없어. 끼만 부렸다면 더러운 거. 괜찮아요? 괜찮다.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하이서. 아, 음악은 우리 노래인데 창 틀면 창같이 느껴지고. 무당. 아가기 싫었어. 이게 잠깐 치지도 못하고 빙동대도 못하고 지금 뭔가 애매한 상황.
아, 네, 저 뒤에까지 다 신경. 자, 그 다음 이제. 선생님 직접 뽑은 4위입니다. 4위. 자, 4위. 4위. 감사하며. 이 곡이 원래 앞부분에 와 했던 거 있잖아요. 그때가 원래 이게 일본 그 원곡을 들어보면 그 소리 아시죠? 이게 막 아 이렇게 올리는 소리. 고래 소리. 고래 소리. 그걸로 그 가수분이 하셨는데 제가 그 고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여자 가수에도 자존심상 그 소리를 낮추기는 싫은 거예요. 키를 낮춰주겠다고 하셨는데 회사에서 아 낮추기 싫다. 뭐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제가 나 시간 일주일만 달라. 그래서 제가 독방에 딱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키를 반 키를 올려서 부른 거거든요. 저는 이제 원래 저 키보다 반 키가 낮은 키였던 거예요. 제 키가. 저 그걸 올린 거예요. 그래서. 춤을 못 췄어. 그리고 구동마저 가사 다 외워.